레이나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3월 서비스업 생산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한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3월 서비스업 생산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2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4.4%가 줄어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 업점은 코로나19 감염증에 직격탄을 맞으며 17.7% 감소했습니다. 3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4.6% 증가하면서 한 달 전보다 0.3% 줄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급 문제가 해소되고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 효과로 자동차 생산이 45.1% 늘어난 것이 광공업 생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1.0% 감소했고 설비 투자는 7.9% 늘었습니다. 현재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는 크게 악화됐습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6포인트 내려 2008년 2월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1.2포인트 하락해 11년 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비단 서비스업 생산에만 한정된 일은 아니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울리는 곡을 오늘의 키워드송으로 골라봤습니다. Corinne Bailey Rae가 부르는 Put Your Records On,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Corinne Bailey Rae의 Put Your Records On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뭐 레코드, records 이렇게 발음 많이 하시는데 정확한 발음은 끄 하고 발음이 돼요. 그래서 records, records on 이렇게 하면 좀 멋진 발음이 나오겠죠. Put Your Records On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코린 베일리 레이가 2006년 발표한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코린 베일리 레이는 2005년 11월 싱글 Like a Star로 데뷔했고요. 데뷔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2006년 최고의 유망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Put Your Records On은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와 소울 감성의 절묘한 조화가 인상적인 곡이죠. 그럼 가사 살펴볼까요? 팝, 영어. 이 곡의 화자는 걱정거리를 잠시 접어두고 음악을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함께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저와 함께하실 것 같은데요. 딱 맞는 곡이죠. 실존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꿈과 인생을 향해 정진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곡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가사 함께 살펴볼까요? Three little birds, 작은 새, 세 마리가 sat 앉았습니다. On my window, 내 창가에 앉았었죠. And they told me, 그리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I don't need to worry. 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네 걱정하지 말게. 그리고 세 마리가 창가에 앉아서 말을 해줬다. 이런 가사네요. 네, 상상되시나요? Summer, 여름은 came, 찾아왔습니다. Like, 우리가 시나몬, 계피 이렇게 많이 발음을 하는데요. 영어 발음은 리듬 탓이고요. cinnamon, cinnamon 해서 summer came like cinnamon. 여름은 계피처럼 찾아왔고 맛이 어떨까요? So sweet, 너무나 달콤합니다. Little girls, 어린 소녀들은 double dutch,
on the concrete라고 하네요. double하고 줄 하나 쫙 그어주시고 dutch 하면요. double dutch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차로 줄넘기 넘기면서 외국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줄넘기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 말고 여럿이서 그것을 double dutch라고 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바닥에서 줄넘기 하고 있네요 라는 가사가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Maybe, sometimes, 어쩌면 때때로 We got it wrong, but it's all right. 우리 함께 했던 가사 표현이죠. Got it wrong, got it right. 네, 틀리다, 어떤 선택을 잘못하거나 뭐 내가 맞다 틀리다 할 때 그 틀리다란 표현입니다. We got it wrong. 우린 틀리기도 하며 살지만 but it's all right. 하지만 괜찮아요. The more things seem to change. 더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the more They stay the same. 더 많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Oh, don't you hesitate. 우리가 hesitate. H-E-S-I-T-A-T-E 해서 hesitate 하면 망설이다 라는 뜻입니다. Don't you hesitate. 네, 이렇게 어순까지 바꿔가면서 감히 말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라는 거죠. Go, 어서. Put your records on. 우리가 레코드판을 이렇게 녹음기에다가 올리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노래를 틀어라, 풍악을 올려라 이런 느낌입니다. 당신의 레코드를 켜요. 당신의 녹음기를 켜요. Tell me your favorite song.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곡을 말해주세요. You go ahead. 우리가 무언가를 go ahead라고 표현하면 하던 거 어서 하세요. 하려고 하시던 거. 하던 거 어서 하세요 라는 표현이죠. You go ahead. 당신 어서 하세요. Let your hair down. 갑자기 머리카락을 귀신처럼 풀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Let your hair down. 자체가 느긋하게 즐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좋아하는 곡을 들으면서 느긋하게 즐기라는 뜻으로 Let your hair down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Sapphire,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파이어 보석입니다. Sapphire and faded, 물이 빠진 흐릿해지는 jeans, 청바지죠. I hope you get your dreams. 우리가 get your dreams라고 하면 꿈을 낚는 것,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전 당신이 꿈을 이뤘음 합니다. Just go ahead, 그냥 어서. Let your hair down. 어떤 뜻이었죠? 마음 편히 가지세요. 느긋하게 즐기세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You're gonna find yourself somewhere, somehow. Somewhere, 어디선가, somehow. 뭐, 어떻게든 당신 자신을 찾게 될 겁니다. 인생의 고민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답을 찾게 된다라는 그런 뜻 같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응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레이나의 한뉴스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한뉴스팝 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Corinne Bailey Ray가 부릅니다. Put your records on.